아이부터 할머니까지 국민들이 마스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건 말건 몇 백만 장씩 마스크를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신 분들, 양심은 버리고 욕심만 남은 사재기업자분들, 자 모두 여기를 주목해주세요. 스스로 마스크 매점 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, 그렇습니다, 여러분이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만 하시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답니다. 그동안 사재기한 마스크는 어떻게 되냐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정부가 남김없이 모조리 돈을 내고 사준답니다. 야, 신난다. 그게 나네 세금이네. 아니 왜 이렇게 봐주기만 하는 걸까요?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기는커녕 자진 신고 기간까지 두고 적발을 유예한 뒤 그들이 보유한 마스크를 구입해주겠다뇨. 정부의 정책에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,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정부라고 해서 그 사람을 봐주고 싶겠어요? 정말 참 귓방맹이 하나 가지고 싶겠죠. 현재 우리 정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런 식의 유인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럼 그 상황이라는 게 대체 뭐냐고요? 일단 법을 좀 보시죠.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매점 매석, 즉 사재기를 금지하며 사재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지금의 마스크 매점 매석의 경우 정부로선 대체 누가 사재기를 하고 있는지 처벌할 사람을 짐작조차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. 창고, 원룸, 트럭, 아파트 주차장 등등등 사방팔방에 마스크를 숨겨놓은 이 상황 좀 보세요. 누가 어디에 얼마나 마스크를 숨겨두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다 처벌하겠다고 들이대면 누가 순순히 손을 들겠어요? 처벌을 목적으로 이 조사가 들어가면 다 숨어버린단 말이지. 그렇게 되면은 공급은 공급대로 안 되고, 또 행정력은 또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강제력을 동원해 마스크 행방을 알아내는데 수많은 인력과 돈 그리고 시간이 소모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당장 마스크 한 장, 공무원 한 명이 아쉬운 정부로선 강력 대응이라는 채찍 대신 처벌 유예라는 당근을 던져 업자들이 숨겨뒀던 마스크를 우선 확보하는 편이 우리 사회에 더 이득일 거란 결론을 내린 겁니다. 품귀 현상이 해소됨으로써 국민들이 마스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관한 그러한 필요성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남았죠. 아니 자진 신고한 마스크인데 그냥 빼앗으면 되지 왜 돈까지 주고 사냐? 자,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고요. 처벌을 유예하고 유예, 즉 처벌이 미뤄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이에요.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수 혹은 몰수하기 위해선 해당 물건이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, 현재 정부가 발표한 이 유예 조치는 그 판단을 밀어주겠다는 겁니다. 이 상황에선 정부라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어요. 결국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도 적정 가격의 마스크를 매입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이야기죠. 아, 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매점 매석에 대한 법 규정, 즉 물가안정법에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사재기 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애초에 취지란 거죠. 형사처벌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최후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, 법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거예요. 어쨌건 정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사재기 행위가 적발된 업자에 대해선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 셈이죠.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마스크를 쌓아둔 업자분들, 이제는 제발 더 늦기 전에 마스크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신고 안 하면 진짜로 폐가망신 당할 수도 있어요. 더 이상 정부가 어떻게 봐줍니까?